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이렇게 경기장에서 직접 인사드리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보니까 커플들도 많이 와 계시고 네. 가족 단위 관중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열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감독은 일단 꽃백을 세웠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중원을 만들었고 투톱은 또 넓게 서 있습니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심이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경기 시작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그대로 슛! 자, 막았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이재성입니다. 김진수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해낼 수 있을지. 아, 있어요. 열렸습니다. 자, 동료 선수가 골 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시야 확보하며 공받는 손흥민. 뛰어올린 패스. 황의조입니다. 문 앞으로 올립니다. 헤딩 슛. 위기 차단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였는데요. 패스업 좋은데요. 자, 빠집니다. 골키퍼 여유 있습니다. 정우영.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이재성입니다. 김진수. 정우영.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문 앞으로 투입할 찬스입니다. 김진수.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정우영. 손흥민.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손흥민 높게 띄워준 패스. 골키퍼 안전하게 공을 잡아냅니다. 자, 공 따라갑니다. 전반 종료 휘슬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킥오프됩니다. 권경원. 이용. 자, 황희찬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수비수 제쳐냅니다. 황의조입니다. 공 흐름을 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공 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문전쇄 헤딩 슛!
아, 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희선을 제압합니다. 완전 무결한 속공입니다. 이런 골을 기다렸던 팬들이 많은데요. 우과소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루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만 첫 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 양상이 바뀌겠죠?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하면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멋진 타이밍! 황의조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황의조! 멋진 슈팅! 골이 될 뻔했어요. 관중들도 허탈해하고 감독도 어이없어하고 이걸 놓치는군요.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 역습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좀 더 집중력 있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정우영, 권경원 패스 넘겨줍니다. 자, 선수 교체,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패스요. 슈팅! 골이 될 뻔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이용 잡아주는 김민재, 이재성입니다. 김진수, 이재성입니다. 정우영, 이재성입니다. 황의조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 찼는데요. 오, 흐름 좋습니다. 잘 올려야 될 텐데요. 위치 선정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의 진영을 좀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 대한민국 공격이 거세집니다.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우리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이용 1패스? 아, 좋은데요. 자, 좋은 볼인데요. 대한민국입니다. 아, 반칙 선언됩니다. 프리킥이죠. 카드는 주지 않는군요. 위기 탈출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자, 빠집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대한민국 위기 차단합니다. 자, 잘 넘겼습니다.
순식간에 공격 가담할 수 있습니다. 패스합니다. 주심이 경기 종료시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패배한 팀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개개인의 능력에 비해서 오늘 정말 잘 싸웠거든요.